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예수님의 어록을 따라가는 위대한 말씀 시리즈 5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풍랑을 거스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의심하였느냐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오늘 기도의 저녁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거센 풍랑이 갑자기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아마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보내고 나중에 따로 가시고 아마 예견하셨던 것 같은 그런 세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데자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종종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것 같죠. 우리가 믿음의 이제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즉 작가의 시선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세로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작가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의 완결된 드라마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결론으로부터 앞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삶을 보는 시선이 한결 편안합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우리가 온전하게 직면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죠.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그 굉장히 험한 벼랑이 있는 산으로 올라갈 때 제가 한번 여쭤보죠. 올라갈 때 무서울까요? 내려올 때 무서울까요? 올라갈 때 무섭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려올 때 무섭다는 분. 예, 산을 안 가보셨다는 거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거는 뭐 일반적인 법칙이니까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벼랑이 있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옆에 길이 있거든요. 올라갈 때 무서운지 내려올 때 무섭다는 생각은 왜 하는 거죠? 예? 떨어질까봐? 보이니까 이렇게 밑이 다 보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에 낭떠러지가 보이고 이렇게 보이니까 오 다리가 떨 것 같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무서워요. 진짜예요. 안 보일 때는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벼랑이 사실 심하지도 않아. 근데 모퉁이 돌면서 약간 깎아지르면 다리가 벌써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벽으로 자꾸 이렇게 붙어요. 벽으로 응? 붙어가지고 내려올 때는 벼랑도 보이고 바깥도 보이고 날카로운 게 다 보이는데도 내려올 때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벽 잡지도 않고 줄 있지만 줄도 잡지 않고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 뭐가 안 좋아서 검사해보러 가는데 불안하죠. 네? 오만 생각이 다든다고 그러죠. 오만 생각이 다든다고. 예, 불안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요. 뭐 안 좋은 게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요. 예, 뭐 당 수치도 좀 안 좋네요. 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그렇네요. 그 다음에 혹 같은 것도 있는데 그냥 뭐
놔둬도 될 것 같아서 악성은 아닌 것 같으니까 놔둡시다. 뭐 그 다음에 뭐 혈관도 뭐 좀 해야 되겠네요. 뭐 심장도 조금 안 좋습니다. 뭐 한 일곱 여덟 가지를 좀 얘기했는데 끝나고 나오면서 마음이 갈 때보다 훨씬 무겁고 근심스러워져서 나갈까요? 아니면 마음이 왠지 좀 편안해질까요? 예? 편해져요? 지금 뭐 살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사춘기예요? 아니죠.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내가 완전히 건강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하면 진단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병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딱 대고 인터뷰를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진단이 나왔어요? 예. 몇 가지가 안 좋대요. 근데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안 좋고요. 아, 좀 안 좋대요. 아, 좀 당에 신경 써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뭐 심장도 아주 나쁘진 않대요. 근데 아, 조금 문제가 있대요. 뭐 폐활량이 좀 낮대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그 얼굴이 희망찬 얼굴이에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먹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해질 때까지. 전체를 본다는 것은 우리를 안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환자들 또 질병에 시달린 사람 어려움들 보면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뭔가가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사들은 다 말하죠. 병을 단지 키웠을 뿐이다. 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병원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프리카 병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가지 않는 거죠.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상당히 단순하고 간단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론을 알려하지도 않고 보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등산만이 아니라 차를 타고 올라갈 때도 그렇습니다. 높은 곳으로 차를 타고 올라갈 때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차를 타고 내려올 때 옆에 벼랑이 보여도 괜찮아요. 내려갈 때는 괜찮아요. 올라갈 때는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파와 시험과 시련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것들을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괜찮아요.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릴 때 우리 왜 게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놓고 예,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예, 눈 가리고 또 지나가게 하다가 그 다음에 줄을 싹 치워버리면 어떻게 하죠? 줄도 없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이제 예, 쇼를 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시한부라 할지라도 예,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수명이 만약에 뭐 90세라든지 120세라든지 아니면 덜어는 좀 짧아서 한 70세라든지 아니면 60세라든지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그날 내가 어느 날 순교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원리에 이렇게 눈을 떠가면서 내 인생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 내일까지라든지 1년 후라든지 아니면 10년 후라든지 우리는 상당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상당히 용기 있고 값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누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설정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설정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은 설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완성의 시점을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명문대는 무슨 대학일까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예? 들어가기 어렵지만 거기 들어가면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확정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예? 그 코스웍을 따라간다면, 그리고 거기서 디그리를 얻는다면, 그리고 거기 출신이라면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분명한 계획, 커리큘럼, 예? 인생의 전망,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사명감, 책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완결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보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의 이야기가 하나의 세팅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안배해 놓으셨다는 것. 거기에는 풍랑의 장면도 있고 여러분의 질병의 장면도 있고 죽음의 그 마지막 장면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구에게나 예? 여러분은 가끔 필요 이상의 감기만 길어져도 하나님이 왜 내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질병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비가 오고 물이 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에도 비가 오고 물이 나고 그걸 우리가 수없이 읽고 듣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기가 며칠 길어지면 하나님이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순이고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들을 직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의 주관자, 연출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신 이에게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기 싫어. 아, 나 그 생각하기 싫다고. 그냥 나에게 편안한 삶을 달라고. 네? 나는 내일은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야. 그런데 잘못되면 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네, 이건 여러분 하루살이와 같은 삶이에요. 비전과 전망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우리를 이제 초대하실 그 다음에 제2의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은 복음서에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주님이 무엇을 하러 성육신해서 오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완결하실 것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생애는 결코 짧지 않았고요. 그리고 피날레를 향해서 가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띠띠띠띠띠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서 마지막 시간을 쪼개서 가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올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있는 사이를 이렇게 뚫고 내려가잖아요. 멀리서 보면 구름 위에 사람이 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떠 있을 수 없지만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성이 하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거기에 성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런데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딱 하루밖에 없다면 난 행복할까 불행할까? 내가 남은 시간이 딱 하루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 하루 안에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면 나는 분명히 그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쪼갤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짧지가 않아요. 할 일이 많은 날 여러분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근데 열매 없던 인생이 10년이 너무 짧아. 몇 번 자고 일어나니까 10년이 훌떡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 열매도 없이, 한 일도 없이, 이룬 일도 없이, 보람도 가치도 없이.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했던 날, 그 하루는 굉장히 길고 그리고 짜임새 있었고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아마 우리가 하루의 시간이 남아있고 그게 불안한 하루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24시간을 굉장하게 잘게 쪼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5분 동안은
내가 막 준비해야지. 5분 동안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 그 다음 5분 동안은 그걸 가지고 몇 사람을 설득해야지. 5분 동안 막 설득해. 5분 동안 저는 굉장히 많이 설득할 수 있어요. 핵심적인. 우리가 쓸데없는 말이 많아져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그 다음 5분 동안은 그림을 그려야지. 5분 동안 스케치 꽤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5분 동안은요. 또 5분 동안은 24시간 동안 아마 여러분이 한 2년 동안 할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미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 생각을 가만히 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루의 삶 내가 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피날레를 안다면, 물론 그게 병상에서의 지리한 투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피날레를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그 결론으로부터, 결승점으로부터 거슬러 역계산해 와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제가 연초에 작년에 결론에서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말씀은 결승점으로부터 결론으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들의 삶을 역계산해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람일 수밖에 없어요. 알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허투루 새어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부터 역으로 계산해오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이죠. 카운트다운. 우리 유초청 전주축제 지금 D-4죠. 3예요. 목금토 3. 예. 예, 3 오늘 포함해서 4일인데 하여튼 3. 카운트다운을 하니까 훨씬 더 긴장감이 더해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매일매일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죠. 결론으로부터 역추적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를 아시는 연출자이기 때문이죠. 영화 감독들은 어떻게 해요? 엔딩 장면부터 먼저 찍어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감정이입이 될까? 그래서 그 배우들도 연출자의 심정으로 자기 대역뿐만 아니라 그 전체 각본을 아주 숙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숙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감정이입이 돼서 그렇게 됐을 적에 예, 엔딩 장면부터 찍고 그 다음에 또 중간 장면부터 찍고 처음 장면은 제일 마지막에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논문이나 책을 써보니까 그래요. 서론은 언제 써요?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서론은 제일 마지막에. 예? 다 완결이 된 다음에 서론 쓴다. 그러면 이제 논문 다 쓴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압축해가지고 요약해서 제일 앞에다가 집어넣어요. 결론을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가 아니라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죠. 결론은 처음에 갖고 있죠. 내가 나의 태제를 가지고 결론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루어가다가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서론을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것들이 amazing, 예? 놀랍고 기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연출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지극히 있어야 될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풍랑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삶의 시련이나 골짜기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에서 그리고 있어져야 될 전체의 그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지금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다 이미 예비하고 안배하고 그리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예, 배우가 해야 될 일은 연출자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예, 저는 성가대 가면은 성가대 지휘자에게 그대로 따르겠어요. 지휘자가 잘못됐다면 나도 잘못되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사람을 임명하잖아. 그렇지 않다면 예, 우리는 그 안에서 혼연일체가 될 겁니다. 내가 운동팀에서 운동을 한다면 나는 트레이너의 얘기에 그대로 순종할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는 극대화된, 내가 어디 코스에 간다면 선생님에게, 그 강의의 선생님에게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떤 집에 가정에 가니까 리더십이 둘이나 셋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대로,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각자 리더십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될 것 같지만 콩가루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리더십을 부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리더십을 부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연출자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왜냐하면 그분만이 전체의 대본을 결정하고 수정하고 또 그를 위해서 준비한 결론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는 거죠. 그를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믿음은 구원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을 내가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를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연출자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을 알고 계시고 서론과 결론을 알고 계시는, 내 인생의 길이와 그리고 내 인생의 능력과 내 인생의 한계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바라보는 것, 그분과 눈을 맞추고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안 그럴 방법이 있어요? 안 그러고 다를 방법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네? 그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즉 뭐냐면 작가의 시선, 연출자의 시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연주의 동화에 나오듯이 하니바람이 골짜기에 못생긴 돌멩이를 감아 올려서 골짜기 계곡 위에 하늘 위로 들어 올려서 자기가 못생겨서 자기는 아무도 찾지 않는 돌멩이라고 울고 있던 그 못생긴 돌멩이를 하니바람이 들어 올려서 이 아침 햇살에 비친 그 이름 모를 계곡에 물기 젖은 돌들이 은하수처럼 빛을 찬란하게 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 아름답지? 그러니까 못생긴 돌멩이가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대로 이야,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하느님 바람이 말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을 하나도 창조하지 않으셨단다. 네가 보지 못하는 앵글, 네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건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예. 우리에게 그 연출자의 시선, 우리는 그냥 가니까 가고 흐르니까 흐르는 것밖에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방송국의 슈퍼 카메라처럼 말이죠. 그걸 압축시키기도 하고 거꾸로 틀기도 하고, 압축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꽃이 피어가는 게 촤악 하면, 예, TV에 나오죠. 예? 구름이 촤악 몰려가는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려가던 사람이 거꾸로 막 달아가고 거꾸로 가기도 하죠. 리버설, 예? 거꾸로 감기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 연출자의 시선이죠.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셔서 그보다 더 큰 세계를 품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로, 그분의 세계로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 바로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는 사람에게는 무리를 걸었든 빠졌든
믿기도 어렵고 의미도 없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으시오 믿으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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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리를 확 걸었더라. 이건 네. 잘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슨 의미가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이란 중력의 법칙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중력의 법칙을 허락하셨잖아요.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원리가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그게 깨어지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그 주님이 가지신 새로운 세계, 주님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잠깐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어떠한 주권과 그리고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연출자만이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연출자만이. 새로운 장면을 삽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결론을 도출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들 안에 육적인 세계 속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보려고 했던 우리들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가 그래서 주님의 세계를 잠깐 같이 경험합니다. 주님의 새 세상으로 그가 순간적으로 돌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중력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세계로 순간적으로 돌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무대 위에 있다가 연출실로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연출실로 들어가니까 와 이건 다른 세계예요. 네? 전 어릴 때 한번 들어간 것밖에 없지만 요즘은 훨씬 시설이 더 좋아졌겠죠? 예. 들어가면 모니터가 수도 없이 있겠고 예. 그리고 그 연출자의 시선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조작해낼 수 있다는 것, 네? 소위 재배열,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카메라의 앵글의 힘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마치 그 구원의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살짝 엿본 거죠.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발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옛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결론의 주권자이심은 연출자이심을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권리가 계신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에서나 아니면 어떤 한 국가 안에서의 시민으로서 신실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주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아래 자기를 복종시킬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군대에서는 군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임시직밖에는 할 수 없어요. 용병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를 거기에다가 소속시킬 줄 모르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 예, 물감이 화가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필름이 카메라의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 가지를 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체크아웃 하십시다. 그만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예, 자연의 법칙도 다시 되돌려지지 않는 거예요. 네?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고 다시 새로운 이파리가 나고 그게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다른 과정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여러분 더 이상 의심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혹시 이것을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분에게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To Christus gehen. 주님에게로 가는 것.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때의 기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연출실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분을 우리를 그분의 세계로 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그 메타모포시스, 그의 변형과 경험, 그 변화 속으로 우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에요.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 파도 위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우리를 두렵지 않게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이 믿음은 모험입니다. Glauben ist ein Wagnis. 모험이죠. 왜냐하면 무리를 지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이 세상이 가진 치명적인입니다. 자연의 법칙, 그리고 그 안에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시련이 내장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세팅으로 해놓으셨어요. 그 위를 걸어서 주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은 불확실 속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든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밝은 빛 안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서 간다고 해도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가는 길은 잘 모르겠어가 아닙니다. 예? 명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든 사람들은 야 그렇게 골치 아픈 얘기들 하지 말고 와인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간다는 드라마 보고 시름을 좀 잊어봐. 시간을 잡아봐. 예. 굉장히 멋지고 고상하고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행복한 삶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돌멩이 하나 들어오면 그 행복과 안전은 산산조각 부서지고 깨어져 버려요. 예? 그의 호기스러운 자랑, 그의 교양,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돌멩이 하나로 박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얼마든지 경험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음울하고 음습하고 그 다음에 뭔가 불안하고 확실치 못한 것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모험이지만 그러나 은혜의 밝은 빛 안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예, 이가 뿌리까지 썩었는데 뽑아내고 안 되면 갈가내야 되고 안 되면 턱 수술도 해야 되고 모험도 감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야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제 예수 믿는데 거기에는 무슨 대석이 없나요? 맞아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모험이지만, 무리로 가야 하지만, 그러나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너무 단순하죠. 떠나야 되는 것이죠. 예. 믿음이란 독일에서 지시아프에만 된 지시아프에트바스 펠라슨. 예. 누군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나를 지펠라슨 나를 떠나는 것이죠. 지시르젠 예. 떠나는 것입니다. 지시폼슈플루젠 배를 떠났어요. 배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지시르젠 폼 레스텐할트 마지막 내게 안전한 곳 나의 보장이 되는 곳에서 떠나버렸어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떠나본 거예요. 떠나본 거예요. 예? 내 마지막 안전을 한번 떠나보니까 아 알겠더라고요. 위대한 안식이라는 책에서 헬리나 오웬이 그 쓴 이야기 공중 트라피즈 예. 멋진 옷을 입은 아가씨가 공중에서 피식 제비를 돌아가지고 탁 잡고서 성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멋지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물었더니 그 공중 트라피즈를 도는 거계사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예 다리를 거꾸로 걸고 이렇게 돌면서 그 아가씨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남자 그 사람이 100%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중 트라피지를 도는 여자는 0%를 하는 것입니다. 1%를 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100%를 하도록 공중에 그냥 몸을 맡기고 공중에 떠있기만 하면 그 튼튼한 남자가 와서 예, 그 여자의 팔을 딱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중에 돌면서 떠있기만 하면 안 잡으면 떨어지는 거고요.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녀가 할 일은 지실루이즌 예? 마지막 안전한 그 발판을 떠나서 떠나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를 잡아줄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내 팔을 잡는 거예요. 100이면 100 잡습니다. 그래서 공중 트라피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우리 안전장치를 풀어버리게 만드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의 연출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맛보여주시는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큰 회사에서 CEO가 비서실에 자기의 모든 비밀번호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을 드리려고 할 때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요? 예.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하려 들지 않을까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축복기도 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기업으로 써주시고 하나님 몰아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몰아주실까요? 예,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죠. 예? 자기 안전장치를 다 버릴 줄 아는 사람. 두 마음을 품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사람 아니죠.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그럴 사람이죠. 여러분은 변치 않는 사람입니까? 뭐 아멘이 원래 안 그렇지. 잘 변하는 사람이지,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죠. 변절자죠. 배신자고 변절자고요. 그리고 표리부동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작은 이익 앞에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인생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두려움 앞에 하물며 죽음 앞에서는 모든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변치 않으셨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그 귀한 은혜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게 너무나 애통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나 같은 존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죠. 예. 그 하나님께 우리도 신의를 지키는 거죠. 그 사랑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물론 작은 일에 조금씩 넘어지지만요. 그러나 그 길에서 다른 길은 안 갈 거예요. 하나님 두고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몇 번이나 다짐했어요. 온 세상이 주님을 버려도 주님을 떠난다 해도 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진정성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이런 순 거짓말만 하는 저거. 예? 세 번이나 부인하고 요 저거. 에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I know. 네 말이 진정이라는 거 내가 알아. 비록 그가 세 번 부인했지만 그때는 네 정신이 아니었지. 예.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셔서 베드로야, 그때 네 정신이 아니었지.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뭐라고 해야 되나?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 또 물어봐. 네가 그랬던 거 맞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면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 내가 저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예, 우리가 변절할 수가 없습니다. 한 길을 가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종종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믿고요. 예, 우리 그 남자 성도들 예, 좀 이중적인 모습이 저도 이제 이 업계에서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척 보면 알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세상에서는 어떤 모드스로 살아가고 계신지가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이중성을 옹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죠. 지금은 거울을 보듯 심히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예,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주님은 그를 성화의 자리로 다시 끌어올리시죠. 예, 요한을 다시 만날 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끌어올리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시간까지 이루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그리고 모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품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짝퉁이 맞다는 것은요. 정말 짝퉁이 닮고 싶은 정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짝퉁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안전장치를 풀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일입니다. 배를 떠나는 일은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이 배 위에서 바라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으니까 질투심과 시샘에 야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물에 빠지니까 급봐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거 봐 저거 저 녀석 저거 정말 예? 그리고 창피해 내가 잠깐 질투하고 물에 안 들어간 거 너무 다행이야. 근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실까요? 네, 그 베드로가 귀한 거죠. 자기를 떠날 줄 안다는 사람, 그걸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자기를 세 번 부인했지만, 치명적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로 자기를 던지는 그 모습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자기를 떠날 때 예수님은 그거 못 믿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못 잊을 거는 뭔지 아세요? 뭐 저에게 짜장면을 곱빼기로 사준 거 그게 아니고 예, 새벽기도 시간에 예,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 예, 그 모습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쭉 세월이 지나오면서 예, 우리가 새벽 기도에 같이 한 기도의 동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저와의 관계하고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를 좋아하셔도 되고, 뭐 싫어할 수도 있고, 뭐 다 좋아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진정, 진심, 그건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저만한 믿음을 가진 이가 있었느냐.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사용하신다면 주님께서 제가 주님 앞에 드린 그 진정을 주님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 네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믿어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실망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 주님을 실망시키는 게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해놓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갔기 때문에 배를 떠났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나를 건져주셔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팔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그 기적의 세계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장생불로 육체가 불사의 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허락하셨어요.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자 되심을,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야 됨을, 그러기 위해서 나를 떠나야 됨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